안녕하세요. 소니 뮤직 클래식 담당자 박정희입니다. 제1회 소니 클래시컬 아티스트 인터뷰 시리즈 선민재 편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다면 소니 클래시컬 코리아 IGTV 또는 소니 뮤직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한국인 최초로 베이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전곡을 발매하신 백지원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통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발매 작업을 하실 때 보통 인기 있는 5번이나 9번 같은 곡들을 이렇게 따로 해서 발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인 최초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발매하셨죠.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 2020년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던 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항상 제가 연주도 하고 또한번꼭 녹음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마침 작년에 타이밍이 잘 맞아서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연주는 많이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전곡을 다 녹음을 마치고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에 전곡 발매를 다할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사실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뭐 한국인 최초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다 녹음하고 싶다 했는데, 녹음 세션 다 끝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알아보시니까 한국 분들이 다른 분들이 전곡을 다 발매하신 분은 없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한국인 최초가 됐습니다. 한국 클래식 역사에 남을 음반을 저희 소니 클래식을 통해서 발매되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아, 이 곡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다라는 곡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10곡 중에서 좋아하고 연주를 가장 많이 했던 곡이 바로 1번이에요. 1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10곡을 음반 CD 3장에 담으려고, 그러니까 CD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이거를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담으면 다안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잘 짜서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1번은 첫 번째 CD에 첫 번째 곡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베토벤의 간결하면서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러면서 또 순수함과 청년다움을 잃지 않는 초기 작품이니까요. 훌륭한 곡이라서 추천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에 녹음을 하면서 다시 재발견한 곡이 있다면은 10번. 그래서 1번과 10번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바이올린 실력만큼 요리에도 아주 큰 재능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비비슈나 갈레트처럼 이제 난이도 높은 음식들도 이제 척척 잘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어떤 거 있으세요? 네, 베이비슈는 사실 베이킹을 저는 더 많이 했어서, 베이킹도 요리라고 쳐주신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아무래도 파스타일 것 같아요. 내가 면을 직접 뽑아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만드실 수 있는 간단하고 어렵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한끼 해결 잘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래식 음악 하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입시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중, 예고, 음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입시생들에게 혹시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한참 열심히 이제 해서 콩쿨도 입상을 했고 우승도 했고 학교 실기성적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한참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정말 바이올린이 좋아서 하고 있나? 아니면 음악이 좋아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면서 입시만을 위해서 음악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음악을 하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연주를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입시에 임하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설득시키면서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입시를 해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또 무대 섰을 때도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입시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에 최연서 교수로 임명되셔서 당시 아주 큰 화제가 되셨죠. 아마 감회도 좀 남다르실 것 같고 또 정말 수많은 제자분들을 양성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제자분이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제자들은 네. 열심히 한 제자들도 많이 기억에 남는데 네. 좀 더 기억에 남는 제자들은 너무나 재능이 있고 정말 세계적으로 이 친구는 클 수 있겠다 싶었던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또 다재다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친구들과의 사격 관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조금 덜 하게 되는 타고난 재능만큼 크지 못한 친구들 안타까운 케이스가 한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좀 기억에 남긴 하는데 사실 처음에 그렇게 학교에 부임해서 교수가 됐을 때는 약간 제가 뭐 큰 언니 정도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학원 뭐 선배. 그래서 아마 선생님 같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는 뭐 싱글이었고 지금 이제 애기 엄마도 됐고 하니까 좀 더 이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네, 더 이렇게 잘 끌어서 네, 그런 재능 있는 학생들을 좀 더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연주는 언제이신가요? 가장 뿌듯했던 연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2007년에 네. 제가 하루에 바하의 무반주 바이올린 곡 6곡 네. 그리고 이자이의 바이올린 무반주 곡 6곡을 다 완주했던 그날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루에 그럼 바흐 파르티타 소나타와 네. 이자이 소나타까지 하루에 다 연주를? 네, 12곡을 이제 다 했고 네. 사실 모든 곡을 다 안보로 했습니다.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 게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네. 보통은 피아니스트와 함께 연주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은 무대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피아노도 없고 네. 공연대도 없고 네. 공연 제목이 저의 모놀로그였어요. 그 12곡을 순서대로 쫙 한 건 아니고 이제 이자이가 바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이자이의 곡들과 바하의 곡들을 커플링해서 네, 그런 순서대로 했고 인터미션 있었고 또 중간에 한 시간 정도인가 쉬고 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지만 하루에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음악가의 길을 가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일도 한번 해보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은 네. 아마 음악가를 하면서 메인 직업은 네.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서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술 외과 의사? 굉장히 제가 의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네. 너무나 힘들고 본인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그만큼 고귀한 일인 것 같고 의학 공부가 너무나 쉽지 않고 네. 나는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희망과 또 힐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서 음악가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저 음악도 같이 즐겁게 네, 취미로 하시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여쭤볼 질문은 정말 특별한 질문인데요. 소니 클래시컬 코리아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작은 이벤트를 열었어요. 네. 평소에 교수님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의 질문을 선정해서 여쭤보고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였는데요. 댓글뿐만 아니라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이제 한 분 한 분의 질문을 다 읽어보고 한 분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되신 분은 바로 아이디 존 킴 126님이 질문인데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앨범 발매가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도 도전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음악을 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쉽지 않은 도전이긴 했는데 베토벤 10곡을 하고 나니까 다른 작곡가는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닐 거예요 아마 시작하면은.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요하네스 브람스거든요. 그래서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세 곡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제가 사랑하는 네. 곡들이라 네, 뭐 브람스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자이도 있고 좀 더 나이가 든다면은 그래서 기회가 또 된다면은 바하도 네, 도전해보고 싶고 여러 작곡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 그런지 네, 계속 하나하나 해가고 싶고요. 음악 음악을 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가치는 뭐 음악을 할 때 연주를 하든지 뭐 어떤 곳에서 어떤 청중 앞에서 하든지 간에 음악 자체만을 아름다운 음악 자체만을 추구하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아티스트 분들께 여쭤보는 공식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15년 정도 됐어요. 정말 벌써 앞으로 계속 오래오래 20년, 30년 더 연주 활동 열심히 하면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처럼 그 무대와 음악과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열을 잃지 않고 오래오래 연주할 수 있고 또 무대에 설 수 있다면 그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쭤보는 마지막 질문은요. 나에게 베토벤이란? 저에게 베토벤이란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바이올린 자체에 대해서도 또 연구하고 탐구하고 음악 자체 베토벤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까지도 연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니 클래식을 코리아 아티스트 인터뷰 시리즈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